2016년 11월 1일입니다. 오전 6시 32분이고요. 새벽 6시에 방송을 하다니. 오늘은 권호 17 강후 주발세가 제27입니다. 강후 주발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주발이 사람 이름이고요. 강후가 그 사람의 이제 자기명입니다. 자, 강후 주발은 폐현 사람이다. 폐라는 거는 요쪽 지역 이름입니다. 그의 손조는 권 사람인데 부의 폐현으로 이사 왔다. 주발은 누의 치기로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또 항상 피리를 불어 남의 상사를 처리해 주었다. 상사라는 거는 그 상가. 누구 죽었을 때 그거 있잖아. 후에는 강한 활을 쏘는 용사가 되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폐공이 되어 막 기의할 때 주발은 중현의 지위로 고조를 따라 호릉을 공격하여 방열을 함락시켰다. 아마 이게 하남 땅어들일 거예요. 방해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전투에 참가하여 적군을 물리쳤다. 아, 아닌가? 산동 지역인가? 아무튼 이 근처들 거예요. 그는 풍읍을 공격하고 탕군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는 또 군대를 이끌고 유현, 소현으로 돌아왔으며 재차 탕군을 공격하여 격파했다. 탕군은 요 땅입니다. 자병신정님 안녕하세요. 안 주무시고 뭐합니까? 하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을 때는 그가 가장 먼저 성루에 올랐다. 고조는 그에게 5대부의 자기를 하사했다. 몽읍 우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조가 진나라의 장군 장함의 거기 부대들을 공격할 때 거기라는 거는 전차하고 기병.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후진에 있었다. 위나라 땅을 평정하였다. 위나라는 요기요 땅이죠. 원척 동민을 공격하고 곧장 유래에 도착해서 모두 함락시켰다. 설상을 공격할 때에도 주발은 가장 먼저 성에 올랐다. 또 동화성 아래에서 동화라는 거는 아마 이 근처 될 거예요. 동화성 아래에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해 격파시키고는 복양까지 추격해서 견성을 함락시켰다. 복양이 여기 동군 근처입니다. 동화하고 견도 전부 다이 근처 지역입니다. 도관과 정도 이것도 동군 쪽이고요. 두현을 공격하고 완구를 습격하여 탈취하고 선보의 현령을 사로잡았다. 야밤에 임제를 습격하여 함락시키고 다시 장현을 공격하였고 그의 군대가 선봉이 되어 권현에 도착하여 성을 격파했다. 옹구성 아래에서 진나라의 장수 이유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개봉을 공격할 때 그의 군대 중에서 앞다투어 성하에 다다른 자가 다른 부대보다 많았다. 아마 전부 다이 하남 쪽 어디일 겁니다. 삼천지방이죠. 후에 장함이 항량이 거느린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항량을 죽이자 태공과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의 탕군으로 돌아왔다. 탕군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입니다. 폐현에서 귀의한 후 탕군으로 회군하기까지 그 기간은 모두 1년 2개월이었다. 초나라 회왕은 폐공을 안무후로 봉하여 탕군의 장관을 맡게 하였다. 폐공은 주발을 호분영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호분영의 신분으로 폐공을 따라 위나라 땅을 평정하였다. 성무에서 동군 군의 군대를 공격하여 대파했다. 또 왕리의 군대를 대파했다. 장사를 공격할 때 주발은 가장 먼저 성루에 올랐다. 이어서 영양 구지를 공격하였고 황하의 중요한 나루터인 평음진을 끊고 시향북 쪽에서 조분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또 남쪽으로 남양군수 여의를 공격하였다. 무관 요관을 격파했다. 남전에서 진나라의 군대를 대파했고 함양으로 진군하여 진나라 왕조를 멸망시켰다. 전공이 혁혁하네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요약해드리면 폐현에서 이제 유방이 겁양한 이래로 산동 그 다음에 하남 지역에서 계속 싸우다가 한번 철군했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하남 지역에서 싸우고 하남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북의 경계 사이, 산서의 경계 사이에서 계속 싸우다가 남양으로 내려가서 남양을 함락시키고 무관하고 요관을 지나서 함양으로 들어갔다. 관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복잡하네요. 항우가 함양에 도착하자 폐공을 한왕에 봉하였다. 유방은 주발에게 위무후의 자위를 하사했다. 주발이 한왕을 따라 한중으로 진입하자, 한중은 요 땅입니다. 남전이 요 근처거든요. 요 근처예요. 한왕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그가 회군하여 삼진을 평정하고, 삼진 땅은 여기 있던 동해, 사마흔, 장함 요세 사람의 나라죠. 진 땅에 도착한 후 한왕은 관중이지. 유방은 회덕현을 그에게 시급으로 주었다. 괴리 호치를 공격할 때 최고의 공을 세웠다. 함양에서 조분과 내사 보의 군대를 공격할 때에도 최고의 공을 세웠다. 북쪽으로 칠현을 공격하였고, 장평 요양의 군대를 공격하여 서쪽으로 견현을 평정하였다. 다시 회군하여 미성 번양을 함락시켰고, 장암을 폐구해서 공격하였다. 또 서현 현승의 구수비군을 격파하고 도파의 부대를 대파했다.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여기 옹양 지방에서 관중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 지역이죠. 다시 상규를 공격하고 동쪽으로 가서 요관을 수비하였다. 돌아와서 항우를 공격하였다. 고구를 공격할 때에도 또 최고의 공을 세웠다. 다시 하남 지방으로 돌아왔는데요. 회군하여 오창을 수비하였다. 후에 또 항우를 추격하였다. 오창은 저기 형양 근처에 있던, 그러니까 여기 하남 지방이죠. 요 근처에 있던 진나라의 식량 창고입니다. 항우가 죽은 후 주발은 승세를 타고 동쪽으로 초나라 땅의 사수와 동해 두 군을 평정하고 모두 22개 현을 함락시켰다. 사수는 여기입니다. 동해는 여기고요. 지금의 산동 강소성 사이. 안위성인가? 모르겠다. 회군하여 낙양과 역양을 수비하였다. 역양은 어딘지 모르겠고, 낙양은 여기 삼천이라고 적힌 거 있죠, 그죠? 요 근처가 낙양입니다. 고전은 종리현을 그와 영음후 관영에게 공동으로 시급으로 하사했다. 주발은 또 장군의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반란 일으킨 연왕 장도를 도발하여, 연나라는 여기죠. 역이라는 거는 또요 근처 땅입니다. 역성 아래에서 격파했다. 그가 이끈 사병들이 치도에서 반군을 공격하니 공로가 가장 컸다. 치도는 그 지금의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고조 6년, 고조는 주발에게 여루의 자기를 아사하고 신표를 쪼개 주발의 자기가 대대로 전해져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강을 시급으로 하여 8180포의 부세를 받게 하고 강후라고 불렸다. 여기서 불렀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발이 강후가 됐습니다. 주발은 장군의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서 반란 일으킨 한왕 신을, 요 사람의 이름이 한신인데 우리가 아는 전쟁기계의 한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한신을 대땅에서, 요 땅이죠, 도땅에서 토벌하였다. 한신은 이제 흉노하고 연계해서 그 한나라를 엿먹이죠. 곽인현을 항복시켰다. 곽인현은 지명인 것 같습니다. 또 선봉이 되어 무천에 도착하여 흉노의 기병을 무천 북쪽에서 격파했다. 돌아서 한왕신의 군대를 동제에서 공격하여 대파했다. 회군할 때 태원군의 6개성의 항복을 받아냈다. 태원이라는 거는 여기죠. 여기서 싸우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요지, 아이고, 요거는 진나라 지도구나. 한나라 지도로 볼까? 이게 기원전 87년도에 한나라 지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부제 때니까, 옛날 고조 때의 지도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 지역 자체도 없었고, 요 지역도 없었고, 아무튼, 요 지역도 없었고. 좀 많이 달라요, 요 지도하고는. 어딨노? 진양성 아래에서. 진양이 아마 여기 상군 근처 아닐까?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네. 아무튼 진양성 아래에서 한왕신과 흉노의 기병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진양성을 함락시켰다. 그 후에 사석에서 한왕신의 군대를 격하고 대파하고
80리나 추격하였다. 또한 누번의 세계성을 공격하였고, 누번이라는 거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북쪽에 있던 이 민족 이름입니다.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여긴 없네요. 자, 누번에 세계성을 공격하였고, 또 승세를 타고 평성 일대에서 흉노의 기병을 공격하였다. 그가 거느린 병사는 치도 위에서 흉노의 기병을 공격하였는데, 공로가 가장 컸다. 주발은 태위로 승진하였다. 태위는 그 군사 쪽에서의 최고 장관입니다. 자, 고조 10년, 주발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 일으킨 장수, 진희를 토벌하여, 마어편을 도륙하였고, 그의 병졸들은 진희의 장군 승마치를 배웠다. 진희는 여기 태원지방 쯤에서 반란 일으켰죠. 또 한왕신, 진희, 조리의 군대를 누번에서 공격하여 격파했고, 누번에서라는 거는 이 북쪽에서라는 걸 의미합니다. 진희의 부장 송최와 안문군의 군수 환을 사로잡았다. 안문은 여기죠. 승세를 타고 운중군을 공격하여 군수 속 승상 기사와 장군 훈을 사로잡았다. 운중은 요 근처일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안문군의 17개현과 운중군의 12개현을 평정하였다. 다시 승세를 타고 영구에서 진위를 격파했고. 진위를 베고 그의 승상 정종, 장군 진무, 도위 고사를 포로 잡았다. 대군의 9개현을 평정하였다. 대군은 요 근처 땅이죠. 고조 12년,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발은 상국의 신분으로 번괴를 대신하여 부대를 끌고 개현을 함락시켰고, 개라는 것도 요 근처 땅입니다. 노관의 대장 지 승상언 군수 경 태위 약과 어사대부 실을 생포하고 혼도를 도륙하였다. 상란에서 노관의 군대를 대파했고, 저양에서 노관의 군대를 격파하고는 곧 장성까지 추격하였다. 장성이 만리장성이요. 그때도 원형은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 만든 거는 그때까지 있던 장성들을 쪽 이은 거지, 잊고 보수한 거지. 원래 명나라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요런 나라들이 이제 북쪽 지방에다가 장성을 쌓았거든요. 자, 상국군의 12개현, 우북편군의 16개현, 요서와 요동 2군의 2군의 29개현, 어양군의 22개현을 평정하였다. 상국, 우북평, 요소, 요동, 어양 전부 다요 근처에 있는 땅들입니다. 뭐 요동이 어디 있냐에, 요동이라는 땅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는 뭐 이견이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뭐 별이견 없이 이쪽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고조를 따라서 상국 한 명, 승상 두 명, 장군과 이천석 관리 3명을 포로 잡았고, 단독으로는 또 두개 부대를 격파하고 세 개의 성을 함락시켰고, 다섯 개의 군 79개 현을 평정하였으며, 승상과 대장 각한 명을 포로로 잡았던 것이다. 자, 주발은 사람 됨이 소박하고 돈우하고 강강하며 돈우하고, 고조는 대사를 맡길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주발은 문사와 예절을 좋아하지 않아서 매양유생과 유색객을 접견할 때마다 스스로 동쪽을 향해 앉아 그들에게 빨리 말하시오라고 하였다. 그의 질박하고 예의를 따지지 않는 정도가 이와 같았다. 주발이 연나라를 평정하오니 노관이죠. 고조는 이미 붕어한 뒤였다. 그는 여루의 신분으로 효해제를 보좌하였다. 해제 6년에 퇴위관을 설치하여 주발을 태위로 임명하였다. 10년 후 여후가 붕화했다. 요록은 조왕의 신분으로, 한나라의 상장군이 되었고, 여사는 여왕의 신분으로 한나라의 상국이 되어 조정의 대권을 장악해서
유씨의 전화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조발은 태위인데도 군영의 문에 진입할 수 없었고 진평은 승상인데도 정사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이 주발은 진평과 모의하여 마침내 여씨 일족의 세력을 조멸하고 효문제를 세웠다. 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진승상세계에도 잘 나와있죠. 이 일은 여태후 본기와 효문제 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즉위하자 주발을 우승상에 앉히고 황금 5천근을 하사했고 시급을 1만 호까지 증가시켰다. 그런데 한 달 남짓 시일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주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이미 여씨 일족을 주멸하고 대왕을 대왕이라는 게 대나라의 왕인데 대나라가 어디냐면은 요쪽이에요. 연나라 옆에 있는 나라고 대왕이 황제가 돼서 이제 그게 한나라 문제죠. 효문제. 자, 대왕을 황제로 세웠을 때 명망과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포상도 받았고 존귀한 지위에 있으며 황제의 총에도 얻었으니 이렇게 오래 가다가는 판단이 또 오셨네요. 언제 재난이 당신 몸에 미칠지도 모릅니다. 주발은 이 말이 두렵고 또 자신의 처지가 위험하다고 느껴 사직하고 승상의 인수를 반환하겠다고 청원하였고 예, 상세도 황제도 허락하였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새벽 6시 49분입니다. 동트네요.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승상 진평이 죽자 황제는 재차 주발을 승상으로 임명하였다. 이로부터 10여 개월이 지나자 황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짐이 여루에게 모두 자신의 봉지로 돌아가라고 조령을 내렸을 때 근데 어떤 이는 아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상 그대는 짐이 존중하는 사람이니 솔선수범해서 봉지로 돌아가십시오. 이에 주발은 승상직을 놓고 봉지인 강현으로 돌아갔다. 거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구나. 1년 남짓 지나서 하동군의 군수와 군위가 현을 순시하다가 강현에 이를 때마다 주발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항상 몸에 갑옷을 입고 가인들에게도 병기를 지니고 군수와 군위를 만나도록 명령하였다. 이 어떤 사람이 조정에 글을 올려 주발이 무반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은 이 사건을 정위에게 내려 처리하도록 하였고 정위는 일종의 검찰 같은 겁니다. 정위는 또 장안으로 넘겨 처리하도록 하여 주발을 체포하여 신문하였다. 주발은 매우 두려워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몰라 했다. 옹리는 점점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이에 주발은 천근의 황금을 옹리에게 뇌물로 주었다. 옹리는 조소 뒷면에다 글을 실으셔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공주를 증인으로 삼으시오. 공주는 효문왕제의 딸이었으며 주발의 장남 승지의 아내이다. 그리하여 옹리가 주발에게 공주를 증인으로 세우게 한 것이다. 주발은 평소 일찍이 황제로부터 받았던 포상 등을 모두 박소에게 보냈다. 이 한 건을 심리할 때 박소는 누나인 박태우에게 가서 주발을 대신해 통사정을 하였다. 태우도 주발이 반란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효문제가 태우에게 문안을 왔을 때 박태우는 곧 두 권을 문제에게 던지며 말하였다. 강후가 다시 황제의 옥새를 보관하였고 북군에서 군대를 통솔하 했는데 그때 모반하지 않고 지금 작은 현에 있으면서 설마 반역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미 강후의 옥중에서의 공술서를 보았기 때문에 태우에게 사죄하며 말하였다. 관리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여 석방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파견하여 부자를 가지고 와서 강후를 사면시키고 그의 자귀와 시급을 회복시키게 하였다. 강후는 추록한 후에 다음과 같이 감회 깊게 수례하였다. 나는 일찍이 백만 군대를 건드렸는데도 옹리 한 사람의 위세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씨한테 이제 빠락빠락 지랄하던 검사 새끼가 생각나네요. 강후는 다시 봉지로 돌아갔다. 그는 효문제 11년에 죽었으니 10월을 무후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 주승지가 강후의 자기를 계승하였다. 6년이 지나서 그는 부인인 공주와 사이가 벌어지고 또 살인죄에 연루되어 자기와 봉지를 해지당하였다.
강우의 사기가 끊어진 지 1년 만에 문제는 강우 주발의 아들들 중에서 현능 한해 군수 주아부를 발탁하여 조후로 봉하여 강우의 계승자로 삼았다. 자, 여기까지가 주발 열전이고요. 아, 주발 세가고요. 요다음부터는 내보니까 주아부에 관한 내용이네요. 조후 주아부가, 주아부는 주발의 손자인가? 아니네요. 주발의 아들이네. 그 강후 사기를 계승했던 거는 주승지라는 아들인데, 주아부는 이제 주승지 말고 다른 아들인가 봅니다. 손자가 아닙니다. 조후 주아부가 한해 군수로 있었고, 한해 땅은 여기입니다. 한해 땅은 요 근처 땅입니다. 그때까지 봉후 자귀를 받지 않았을 때 관상가 허부가 그의 관상을 보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는 3년 후에 관장을 받을 것이며 후가 된지 8년 후에는 대장과 승상이 되어 국가대의 대권을 장악하여 그 존귀함이 여러 신하 중에서 첫째가 될 것이오. 그러니 그러나 그후 9년 후가 되면 당신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주아부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형님이 이미 선친의 자리를 계승하여 후가 되셨으니 설령 형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의 아들이 계승함이 됨이 마땅합니다. 내가 어찌 봉우를 이야기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의 말대로 존귀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굶어 죽게 되겠습니까? 내게 잘 알려주십시오. 관상가 허부가 주아부의 입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당신의 얼굴에 수직선 무늬가 입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굶어 죽을 관상입니다. 여러분, 관상 믿으세요? 난 요즘 좀 믿는데. 사는 대로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로부터 3년 후 그의 형 강후 주승지가 죄를 범하자 문제가 주발의 아들 중에 현능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니 모두들 주아부를 추천하였다. 문제는 주아부를 조후로 봉하여 강후의 자계를 계승시켰다. 과연 주아부가였습니다. 문제 후원 6년 흉노가 대거 변경을 침략하였다. 문제는 종정 유례를 장군으로 삼아 패상에 주둔시키고 패상은 장안 근처입니다. 관중 땅어 될 텐데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 축자 후 서려를 장군으로 삼아 긍문에 주둔시키고 한해 군수 주아부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세류에 주둔시켜 흉노를 방비하게 하였다. 아, 관상은 잘안 믿으신다고요? 안 굶잖아. 그래, 그럼 외할머니 말이 맞는 거지. 자, 황제가 친히 군대를 위문하러 갔다. 그가 패상과 긍문의 군영에 이르렀을 때 곧장 말을 달려 진영으로 들어가자 장군들과 군사들이 모두 말을 타고 영접하였다. 이윽고 세류의 군영으로 가니 군영의 장병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들고 화살을 당기렸기 때문에 천자의 선발대가 도착했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선발대가 선발대가 천자께서 곧 도착하셔 도착 에이씨 왜 이러냐 천자께서 곧 도착하신다라고 하자 군문을 지키는 도우미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군중에는 단지 장군의 명령만 듣고 천자의 조령도 듣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황제가 도착하였는데도 군영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문제는 사자를 발견해 부절을 지니고 장군에게 알렸다. 짐이 군대를 위문하려고 군영에 들어가려고 한다. 주아부는 그제서야 명령을 내려 영문을 열게 하였다. 영문을 지키는 군관이 황제 시종관에게 장군의 규정에는 군영에서는 말을 달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문제는 고삐를 잡고 서서히 전진하였다. 군영이 이르니 장군 주아부가 무기를 들고 읍하며 말하였다. 갑옷을 입고 투구 쓴 무사는 절을 하지 않는 법이니 굴레로 뱉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주 감동하였다. 얼굴빛을 엄숙히 하고서 수레 앞 항목에 의지해서 군대에 경의를 표하고는 사람을 파견하여 짐이 정중히 장군을 치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로 의식을 마치고 떠났다. 영문을 나오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다. 문제는 칭찬하며 말하였다. 아, 그야말로 진정한 장군이다. 이전에 본 패상과 극문의 군대는 아예 장난과 같았구나. 고고세 장군은 습격하여 사로잡을 수 있겠지만 주합을 하면 어찌 범할 수가 있겠는가? 황제는 오랫동안 칭찬하였다. 문제는 한달 남짓 후에 세 군영을 모두 철수시키고는 주아부를 수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중위로 임명하였다. 효문제가 붕화할 때 태자에게 국가에 만약 급난한 일이 있거든 주아부는 참으로 군대를 거느리는 중임을 맡을 만하다라고 말하였다. 문제가 서거한 후 경제가 즉위하자 주아부를 거기 장군에 임명하였다. 거기 장군은 굉장히 높은 장군입니다. 굉장히 높은 장군이에요. 자, 효경제 3년에 5초가 반란을 일으켰다. 5초 7국이 아니죠. 좌부는 중위의 신분으로 태위의 직무를 대행하여 군대를 이끌고 5초로 동진하였다. 그는 기회를 틈타 친히 황제에게 말하기를 5초의 군대는 난폭하고 밀접하여 일시에 그들과 정면으로 작전을 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들이 잠시 양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관여하지 말고 군대를 확인하여 그들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게만 그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는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요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한경제 평 칠왕 칠왕 고쟁이 뭐야 이거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5초 7국인 아니겠지? 그러니까 오나라하고 초나라는 이쪽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 오나라 초나라는 그 당시에 제나라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양나라하고 뭐 이런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막 서로 조나라도 그렇고 치고받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 주아부의 이야기는 오나라하고 초나라의 군세가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뒀다가 좀 말려 죽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태위 주아부가 군대를 모아 형양에 도착했을 때, 형양은 요게 황하지, 하남 어디 있는 곳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자, 오나라의 군대가 바야흐로 양나라를 공격하였다. 양나라가 위급하게 되자 양왕은 주아부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주아부는 군대를 끌고 동북쪽을 향해 급히 행군하여 창읍에 도착하여 보루를 구축하여 방어하였다. 양나라는 매일 사자를 파견하여 태위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태위는 유리한 전략상의 편의를 지키느라 좀처럼 가서 구해주려 하지 않았다. 양나라가 경제에게 상서에 알리니 경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양나라를 구원하려고 명령하였다. 태위는 황제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보루를 굳게 지켰으며 군사를 보내지 않고 궁고후 등을 파견하여 경기병을 인솔하여 5초 군대 후방 식량 보급로를 차단시켰다. 오나라의 병사는 식량이 부족하여 기아에 허덕이자 누차에 걸쳐 싸움을 걸었으나 주아부는 시종 나와서 응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 주아부의 군대에서 돌연 아군끼리 공격하는 혼란한 사태가 야기되어 이것이 심지어 태위 주아부의 군영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태위는 시종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 사태는 곧 안정을 회복하였다. 후에 오나라군이 한나라의 군영의 동남쪽 모퉁이를 습격하자 태위는 서북쪽을 방비하도록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나라의 정예 군사가 과연 서북쪽으로 습격하였으나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 오나라군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자 군대를 이끌고 철수하였다. 태위는 즉각 정예 군사를 파견하여 추격하여 오나라군을 대파했다. 오왕 유빈은 자신의 대부대를 잃고 수천 명의 친위 부대와 함께 도망가서 강남의 단도현에 주둔하였다. 한나라 군대는 승세를 타고 추격하여 그들 전체를 포로잡으니 적병은 모두 항복하였다. 또 현상금으로 황금 천근을 걸어 오왕을 잡으려고 하니 1개월 남짓 후에 동월 사람이 오왕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보고하였다. 이번에 오와초의 반란은 3개월간의 공방전 끝에 평전되었다. 이때 여러 장수들은 비로소 태위 주아부의 계책이 완벽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양효왕과 태위 주아부 사이에는 틈이 벌어졌다. 양나라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안 구해줬으니까 빡쳤겠지. 주아부가 수도로 귀환하자 조정은 새로 태위관을 설치하여 정식으로 주아부를 태위로 임명하였다. 5년 후에 그는 승상으로 승진하였고 경제가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였다.
후의 경제가 율태자를 폐위하려고 하자 승상조합은 강력히 반대했으나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제는 이 일로 인해서 조합과 소원해졌다. 또한 양효왕은 매차 황제를 비하할 때마다 두태후에게 조후 조합의 단점을 말하곤 하였다. 투태우는 경제에게 왕 황후의 오빠 왕신을 후로 봉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경제는 겸손하게 태후의 조카 남피후와 태후의 동생 장무후는 선제께서 모두 후로 봉하지 않았는데 제가 즉위한 후에야 그들을 후로 봉하였습니다. 왕신은 아직 후로 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투태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제께서는 각기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뿐입니다. 나의 오빠 두장군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후에 봉하지 못했는데 사후의 이 아들 두팽조가 도리어 후의자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서둘러 왕신을 후의자리에 봉하십시오. 경제는 승상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좌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조께서는 유씨가 아니면 왕으로 봉할 수 없고 공을 세우지 않은 자는 후에 봉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천하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를 공격하리라 라고 교정하셨습니다. 현재 왕신은 왕후의 오빠이긴 하지만 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후의 자리를 봉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제는 묵묵히 말없이 그 일을 그대로 두었다. 후에 흉노의 왕 유서로 등 5명이 한나라에 투항하자 경제는 그들을 후의 자귀에 봉하여 이후에 올 사람들을 고무시키려고 하였다. 승상 주하부는 그들은 자신의 군주를 배반하고 폐하께 투항하였는데 폐하께서 그들을 후로 봉하신다면 앞으로 절조 없는 신하들은 어떻게 책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경제는 승상의 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유서로 등을 모두 열으로 봉하였다. 좌부는 이 때문에 병을 이유로 들어 경제 3년에 증상의 직무를 면관하였다. 얼마 후 경제는 궁중에서 조후 좌부를 접견하고 음식을 잃었다. 그러나 조후의 자리에는 단지 큰 덩어리에 고기 하나만 놓여 있었고 작게 썬 공이나 젓가락은 놓여 있지 않았다.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죠? 조후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고개를 돌려 주석을 주관하는 관원에게 젓가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제는 보고 웃으며 이 일은 그대의 뜻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 부족 군소호라는 게 원문인데요. 이 각주를 보면은 세 가지 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대에게 음식을 하사하고 젓가락을 놓지 않은 것은 내 뜻이 그대에게 부족함이 있다. 내가 그대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고의로 젓가락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연한 착오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이 너는 불만이냐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젓가락이 없어서 네가 불만이냐라고 이제 경제가 주아부에게 얘기한 거죠. 뭐세 가지 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도 뭐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자, 조우는 곧 모자를 벗고 사죄하였다. 황제가 그에게 일어나 보라고 하니 그는 곧 빨리 걸어 나갔다. 경제는 그가 나가는 것을 보고는 말하였다. 저 불평 많은 사람은 어린 황제의 신하가 아니로다. 어린 황제라는 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율태자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거에 주화부가 계속 반대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황제는 이미 태자를 바꾸려고 마음이 굳어버렸는데 그 노신인 주화부가 계속 그걸 반대하니까 마음이 안 들었던 모양이죠. 저 오래되지 않아 조후 주화부의 아들은 부친을 위해서 공관과 상방에서 500건의 황가의 순장용 갑옷과 방패를 구입해 주었다. 갑옷과 방패를 옮겨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황제께 바치지 않는다고 매우 원망하였다. 또 그들은 그가 황실용의 기물을 몰래 구입하였음을 알고 분노하여 상사를 올려 긴급 변고로 조후의 아들을 고발하였다. 이 일은 조후에까지 연루되었다. 조후가 주아부죠. 경제는 고발해온 서신들을 보고는 곧
관계된 관리에게 이관시켜 신문하도록 하였다. 관리가 문서 있는 죄상을 조우에게 신문하니 조우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경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욕하며 짐은 그를 더 이상 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령을 내려 조우를 정위에게 넘겨 치주하도록 하였다. 정위는 조우를 문책하여 너는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 조아부는 내가 구입한 병기는 모두 순장품인데 어찌 반란 일으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순장품은 그거요. 사람이 죽으면은 같이 묻는 거. 그걸 우리가 순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뭐 그런 거겠죠. 신문관은 당신은 설령 지상에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지하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최순실인가? 관리의 신문은 더욱 심해졌다. 애당초 관리가 조우를 체포할 때 조우는 본래 자살할 생각이었으나 그 아내가 저지하였으므로 자살하지 못하고 정위의 감옥에 들어왔다. 그는 이로 인해서 5일간 단식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의 봉국은 반환되었다. 자기가 단절되고 1년이 지난 뒤에 과연 굶어 죽었네요. 자기가 단절되고 1년이 지난 뒤에 경제는 강우의 또 다른 아들인 주견을 평곡호로 봉하여 강우의 자기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19년이 지나 그가 죽자 조정은 그에게 공후의 시효를 열었다. 주견의 아들 주건덕이 후의 자기를 계승하였고 그는 13년이 지나 태자태부로 임명되었다. 그가 바친 죽음의 양과 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효무제 원정 5년에 유죄라고 선포되고 봉업이 반환되었다. 그 주아부는 그것도 맞으면 아프니 그 주아부는 결국 굶어 죽었다. 그 사후에 경제는 왕신을 계후로 봉했다. 태상웅은 말하였다. 강우 주발은 당초에 평민이었을 때 비루하고 소박한 사람이었으며 재능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그러던 그가 고조를 따라서 천하를 평정하자 줄곧 장상의 고위직이 있었다. 여실족이 반란을 도모하자 주발은 국가의 위험을 구제하여 국가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켰다. 설령 상나라의 이윤이나 주나라의 주공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그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주아부는 용병에 엄격하고 무기가 있어 견실함과 인내를 표현하였으니 사마 영자라도 그를 어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해석하기도 그는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배우지 않아 비록 절전을 엄격히 지켰으나 공손하지 못해 마침내 곤궁한 결과가 되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마천이 잘 평강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총평하자면 글쎄요.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 주발은 세운 군공이 많고, 그죠? 주발은 세운 군공이 많고, 진평세가에도, 진승상세가에도 잠깐 나왔던 사람이고, 주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이제 여태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전국을 다시 안정시키고 효문제를 즉위시킨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 그거 말고는 내가 특별하게 평할 게 없어요. 조발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하게 뭔가 좀 좋은 생각이 들진 않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 그래요? 주아부의 경우에는 주발은 그렇다 치고 뭐 주아부의 경우에는 사람이 강직하고 원칙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고 강직하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린 그걸 유돌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점이 있어 주아부원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원칙도 잘 지키고 다 좋은데 근데 딱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유연하게 휘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신 같은 사람처럼 어떤 정석이 있으면은 그 정석을 돌려가지고 휘어 그러니까 정석을 이제 바꿔 고쳐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은 조합한테 없는 거고 결국 그런 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에 속이 참 좁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에 속이 참 좋고, 그리고 경제가 후에 이제 한 나라를 결국 멸망으로 몰아넣은 외척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번캐보다 낮은 행동대장이다. 낮은 행동대장이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더 특별하게 좀스러운 유시들. 아무튼 유시들이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유비가 참 영웅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한의 이제 황제들이 얼마나 속이 좁았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 후손인 유비가 얼마나 대인이었는가. 큰 사람이었는가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다음 세가는 곧 58의 양효왕 세가입니다. 양효왕 세가 제28이고요. 양효왕은, 유무라는 사람인데, 한나라 문제의 아들입니다. 요 얘기는 5초칠국이라는 데서 이제 아까 주바를 참소했던 그 사람이 양효왕이기도 하고, 아, 주아보였나? 아무튼, 양효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태자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던가? 아무튼 유명한 사람인데 다른 세가에서도 자주 나오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양양 세가는 이따 밤에 또 1등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은 여기까지 하죠. 자, 새벽에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판다님 감사드립니다. 양꼬치왕. 아, 맞아요. 그때 나왔던 사람인가? 맞네. 조조하고 원왕도 이때 사람이네. 아무튼 이 새끼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다 비정상이야, 다 비정상. 자, 여기서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